연구소구치편 중에서 상악소구치. 네, 오늘은 상악소구치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106페이지가 되겠고요. 네, 앞쪽에서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소구치는 앞에서부터 정중선에서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치아들이죠. 그건 쓴 상악이나 하악이나 다 똑같습니다. 상악이나 하악이나 다 똑같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치아로서 제1소구치하고 제2소구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어로는 뭐죠? 영어로는 프리몰라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프리몰라이고 영구치니까 앞쪽에 굳이 쓴다면 예, 퍼머넌트 프리몰라. 두 개가 있으니까 복수를 써 볼까요? 퍼머넌트 프리몰라스가 되겠습니다. 자, 107페이지로 넘어가서 소구치의 일반적인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치부치아이다. 네, 구치부치아라는 말은 대구치와 함께 구치부를 이루면서 대구치와 같이 두 개로 구성된다. 네. 대구치는 이제 제3대구치가 있으면 세 개로 구성이 되죠. 두 번째, 자, 설측교두가 발달했다. 설측교두가 발달. 자, 이것은 앞에 있는 견치까지는 설축교두가 없었죠. 그죠? 견치는 다른 말로 커스피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커스피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비해서 소구치의 경우에는 뭐라고 부른다요? 부른다고 하나요? 네, 설축교두가 있기 때문에 커스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네, 바이커스피드 피드라고 해서 쌍두치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박스 2-5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치와 견치에서 설명결절, 설명결절은 영어로 뭔가요? 싱글룸, 싱글룸이던 것이 절치하고 전치에서 앞쪽에 있는 1, 2, 3번에서는 싱글룸이던 것이 설명결절이던 것이 링고알 혹은 팔라탈 커스프로 바뀌는 거죠. 그죠? 소구치아에서는 뚜렷하게 존재한다. 세 번째 모양에서는 모양을 봤을 때는 모양상으로는 견치와 대구치의 중간 모양이다. 어이 사이에 어디쯤에 해당하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기능 역시 어떻게 된다? 기능도 역시 견치와 대구치의 똑같은 그런 형태를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또 그 기능을 가진다. 네, 견치가 이제 뭐 찢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는데 소구치도 약간 그렇게 되고요. 대구치의 씹는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다음 심미성. 자, 심미성에서 대개 제1소구치까지는 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제2소구치까지도 크게 웃으면 보입니다. 물론 뭐 특정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무슨 뭐 줄리아 로버츠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입이 굉장히 큰 사람들, 되게 이제 미인들 중에 입이 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구치까지도 이제 사실은 보이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심미적인 부분이 꼭 고려가 되어야 되는 곳이다. 그런 걸로 해서 최근에 이제 뭐 도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제로 수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도제 수복 어디까지? 제2소구치까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나요? 네, 계승치다. 네, 계승치 뭐죠? 유구치를 계승하는 계승치다 가 되는 거죠. 소구치는 유구치 자리에서 나는 계승치로서 제1대구치보다 늦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상악 제1소구치는 상악 제1유구치에 해당된다. 네, 그건 이제 뭐 각각의 이름에 맞게 상악 제2소구치는 상악 제2유구치에 해당되는 식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1대구치보다 늦게 나옴 혹은 맹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여기서 잠깐 드리자면 그 도제 수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앞니라든가 어금니에서 이제 그 기능이라든가 이제 치아의 기능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앞니로 갈수록 보이는 곳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심미적인 기능이 좀더 강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스마일 라인이라고 하거나 스마일 라인이라든지 혹은 뭐 에스테틱 존이라는 말을 가끔씩 씁니다. 이런 에스테틱 존의 경우에는 이러한 말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에스테틱 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미가 강조되는 존이니까 이게 어디까지냐 하는 그런 얘기 중에서 최근에는 보이는 데까지다라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들이 보이는 곳의 치아에 어떤 이제 과거와 같이 금속 수복무를 사용하게 되면 좀 보기가 싫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치아를 이렇게 수복할 때그 치아 색깔이 나지 않는 수복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한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텐데 금리를 하는 이유는 뭐죠? 네, 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재료학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상당히 물성이 치아랑 유사합니다. 치아랑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치아를 수복할 때 대합치, 상대편 치아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치아의 마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성질이 비슷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공하기에도 좋고 정확한 이제 마진이라든가 이렇게 맞추는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금니를 썼었는데 이 금니를 앞에다 쓸 수는 없겠죠, 그죠? 금니를 앞에다가 하는 경우에도 가끔 저기 뭐 남미라든가 이런 지역 분들의 그 해외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앞쪽에 이제 금니를 하는 경우는 요즘은 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앞에도 금니나 금속으로 된 이를 전체를 전장을 두르진 않지만 정면만 빼놓고는 그런 식으로 했었던 그 어떤 수복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제라고 하는 거는 도제는 영어로 하면은 포슬린인데요. 포셀라인 뭐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포슬린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이고 이 도자기는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아의 법랑질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심미적인 수복을 위해서 도제를 하게 되어 있죠. 이 도제는 그럼 금과 비교해서 어떠냐? 뭐 여러 가지 물성들을 비교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도제라고 하는 것들은 금속에 비해서 치아를 많이 삭제해야 할수 있는 겁니다. 치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충치가 생겨가지고 충치 생겼을 때 이제 부분적으로 충치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적인 곳을 이렇게 메우게 되는데 부분적인 것을 치아를 삭제해내고 메우게 되는데 이걸 보통 필링이라고 부르고요. 충전이라는 말로 씁니다. 충전이라는 말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치아가 그 근관 치료를 했다든가 많이 나빠졌을 때는 전체 치아를 삭제를 하게 되죠.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삭제하게 되는 방법 자체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삭제를 잘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처럼 금관을 씌우게 됩니다. 금관. 여기서 말하는 금관은 꼭 금으로 되어 있는 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동일하게 크라운이라는 단어, 치관에 하는 크라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크라운 수복물 일종의 이제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수복물의 일종인데 일종에 쓰는 이 크라운을 어떠한 재료로 만드느냐고 하는 것이 이 도제라는 것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금으로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골드 크라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고요. 도자기로 하게 되면은 포슬린 크라운이 되는 거죠. 포슬린 크라운. 그래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포슬린은 일종의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세라믹이잖아요. 세라믹. 세라믹인데 예전에는 이제 골드 크라운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전치부에 수복을 하게 될 때에는 전치부에 수복을 할 때에는 이제 포슬린 크라운을 쓰게 되는데 그 포슬린은 단점이 잘 깨진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탈 캡 위에다가 포슬린을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만든 크라운이 있는데 이것을 흔히 이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이 포슬린 퓨즈드 투 메탈이라고 해서 PFM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죠. PFM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고 아예 이거를 전체를 전장을 다 만드는 것을 올 세라믹 크라운이라고 해서 도제 전장 크라운이라고는 단어로 썼습니다. 올 세라믹 크라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요. 최근에는 이런 이제 올 세라믹의 재료 자체도 다 단순하게 이거 예전에 썼었던 그런 계열 말고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굉장히 단단한 물질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재료학 시간에도 배우시게 되겠고 치과 보존학 시간이나 치과 보철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나오는 계승치 문제에 관해서 약간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승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위에 유치가 있었던 자리에 그 유치가 탈락하면서 유치가 빠지면서 새로 나오는 치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제1대구치보다 늦게 맹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대구치의 맹출은 언제인가요? 6세구치니까 6세에 해당되고 앞쪽 표에서 한번 하셨던 것을 복습을 해 보신다고 하면은 복습해 보신다고 하면 그 제1대구치, 하악 제1대구치가 제일 첫 번째로 맹출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아들은 이 치아들은 즉그 유구치가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제1대구치가 이런 식으로 맹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맹출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제1유구치, 제2유구치 이렇게 있을 테니까 제1유구치 D 이, 그 다음에 6번, 이런 식으로 맹출이 돼가지고, 이 시기를 믹스드 덴티션 피리어드라고 하고, 혼합 치열기로 부르죠. 혼합 치열기로 부르게 되고,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C번, D번, E번 이렇게 되어 있고, 6번이 이렇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6번이 나왔을 때 빨리 핏앤 피셔 실런트, 핏앤 핏앤 피셔 실런트라는 걸로 어디죠? 피셔나 혹은 핏 부분을 이렇게 미리 막아두지 않으면 충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D번하고 E번은 상당히 늦은 시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동안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이죠. 지내다가 D번하고 E번이 언젠가 이제 빠지고 나면 그 아래쪽에서 소구치들이 나오는 거죠. 네. 상악 소구치인데 마치 하악 소구치처럼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상악 소구치든 하악 소구치든 마찬가지가 돼서 이제 얘들이 빠지고 이것이 이제 서로 이제 리플레이스가 되는 건데 중요한 두 가지 점은 첫 번째로 D번하고 E번의 사이즈가 뭐 상악에서는 하악보다 조금 덜하지만 D번하고 E번에서의 사이즈가 D번하고 E번보다 4번하고 5번의 사이즈가 약간 작다라는 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6번이 이렇게 나와 있고 5번은 상당히 더 늦게 나오거든요. 5번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나오는데 그 사이에 2번이 충치라든가 어떤 다른 이유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이유로 빠지게 되면 이 자리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D번이 남아 있고 E번이 빠졌다고 하면 사이가 이렇게 남아요. 사이가 남게 되는데 이미 6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6번은 입안에 나와 있는 상태이고 5번은 아직까지 나올 기미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깊게 이렇게 사이가 공간이 벌어져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치아는 사실은 물 위에 있는 배처럼 떠다니는 것처럼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미지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근심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6번이 이렇게 앞쪽으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동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잠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빠져 있는 쪽으로 2번이 빨리 빠진 상태에서 6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앞쪽으로 약간 쓰러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실제로도 약간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 5번이
실제로 나올 때가 돼서 자리가 없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가 나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버컬이나 링고알 쪽으로 삐져서 나온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배열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6번이 앞쪽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앞쪽의 공간을 유지해 주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그것을 스페이스 메인테이너 메인테인 한다라는 거죠. 공간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극 유지 장치, 공간 유지 장치 혹은 공극 유지 장치라고 불리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소아치과학이나 혹은 교정학 시간에서 다루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구치의 크기를 나와 있는 107페이지 보충 설명이 좀 길었고요. 소구치의 크기를 보게 되면 상악 제1 소구치는 상악 제2 소구치보다 약간 큽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악 제2 소구치는 하악 제1 소구치보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써보면 상악 제1 소구치의 경우에 제1 소구치의 크기가 상악 제2 소구치에 비해서 크다. 뭐 예를 들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이에 비해서 하악의 경우는 어떤가? 하악의 경우에는 제1 소구치보다 제2 소구치가 부등호가 두 개 들어가 있죠. 하악 제2 소구치가 훨씬 큽니다. 훨씬. 여기서 말하는 크기인데요. 이때 말하는 크기는 덩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길이라든가 미조디스탈 위디스도 뭐 관련은 있지만 미조디스탈 위디스라든가 보코링고알 위디스도 관련은 있지만 전체적인 덩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구치가 견치하고 대구치의 그 모양과 기능이 중간 정도에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를 어떻게 자세히 설명되느냐가 박스 2-7에 나와 있는데요. 견치의 특징은 한 개의 협축 교두로 찢는 기능을 보조한다. 근데 협축 교두는 견치에 있는 하나의 교두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대구치의 특징은 설축 교두가 존재하는데 소구치에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협축 교두가 설축에 비해서 더 발달되어 있다. 자, 교두 두 개가 확연하게 나타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설축 교두는 작고 협축 교두가 훨씬 큽니다. 그 부분은 견치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악 제1 소구치를 제외하면 한 개의 치근이다. 자, 견치는 치근이 하나인데요. 상악 제1 소구치만 특별하게 치근이 두 개이고 나머지 소구치들은 치근이 하나입니다. 물론 상악 제2 소구치도 치근이 두 개인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치근이 한 개라는 게 견치랑 또 비슷하고 그 다음에 치관과 치근의 길이는 그 견치와 대구치의 중간 정도이다 이고요. 대구치의 특징에 더 가까운 것은 일단은 설축 교두가 있음으로 해서 또 그 교환면 자체가 생겨서 씹는 기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악 제1 소구치에는 특별하게 치근이 두 개가 있어서 대구치처럼 멀티플 루트 다근치에 해당되는 그런 다근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08페이지에 있는 상악 제1 소구치로 넘어가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연구 소구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요. 디멘션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면에서 본 모습을 보도록 하죠. 현면에서 본 모습을 보시게 되면 현면에서 봤을 때는 얼핏 보면 견치처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치아의 길이가 짧습니다. 전체의 길이를 보면 견치에 비해서 좀 짧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전체 길이는 22.5가 되겠습니다. 22.5. 그리고 그 중에서 치관의 길이가 8.5죠. 8.5. 그리고 치근의 길이가 22.5에서 빼면 되니까 14.0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뿌리가 사실상 더 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아나토미 크라운의 길이입니다. 치아 형태학에서 쟨 그 길이의 경우에는 발치한 치아를 가지고 재겠죠. 왜냐면 루트의 길이를 발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원래는 아주 정확하게 따지자고 하면은 그 맹출된 지 얼마 안 된 치아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발치된 치아를 측정할 때 맹출된 지 얼마 안 된 치아를 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죠? 어린애들한테서 이를 빼가지고 그걸 잴 수는 없으니까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재는 데이터들이 이제 합쳐져서 전반적인 수치를 가지는 건데 대략 이 정도 수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악소 제일 소구치 같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할 때 발치 교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치아를 많이 발치하게 된다는 얘기를 좀 이따 할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뺄 때는 실제로 이제 맹출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치아를 측정하기 때문에 교환면의 마모로 인해서 전체적인 디멘션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 상태의 정확한 측정이 될 수는 있겠죠. 다른 치아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인 크기 자체를 대충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현면에서 이렇게 보실 때 있는 이 높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면에서 봤을 때 또 중요한 것이 이 미지오 디지털 위드스죠. 미제 디지털 위드스. 실제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요. 7.5 정도이고요. 예, 이건 교정 치료할 때에도 중요하고 그 외에 이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를 심게 됐을 때도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어떠한 지름의 크기의 디멘션의 임플란트를 심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이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치경부에서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어서 5.0 정도의 디멘션을 가지게 됩니다. 서측에서의 모양에서는 디멘션이 없으니까 빼기로 하고요. 이 치아에서 지금 현재 이 방향이 미지얼이고 이 방향이 디스탈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 방향이 버컬이고 이 방향이 링구알입니다. 협측 교두가 더 크다라는 걸 보면은 그걸 대충 알 수가 있고요. 현면에서의 높이이니까 이게 8.5라는 건 사실상 요 점선이 이렇게 돼서 이것도 8.5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8.5 동일하게 8.5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치근의 넓이 자체가 8.5 옆에서 봤을 때 그 8.5 정도 치근이라기보다는 말을 잘못 드렸는데요. 네, 그 협설 쪽 폭의 그 치경부에서의 넓이가 치경부에서 넓이가 8.5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이 서비컬 라인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에 높이가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코링골 다이미터 자체는 9.5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지오 디지털 다이미터보다 보코링골 다이미터가 더 크죠. 자, 그걸 교환면에서 봤을 때 방금 말했던 거 이게 버칼 쪽이고 이게 링구알 쪽이고 이게 미지알 쪽이고 이게 디지털 쪽이라고 하면 자, 보코링구알은 이거잖아요. 보코링구알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9.5이고 미지오 디지털이 이건데 미지오 디지털 다이아미터는 7.5가 되는 것이죠. 네, 요거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10페이지에 보면 상악 제일 소구치의 발육 시기, 석회화 시작은 1.5에서 2세, 만으로 기준입니다. 범낭질의 완성은 6세에서 7세, 그리고 맹출은 10세에서 11세, 그리고 치근의 완성은 맹출된 다음에, 그러니까 치아가 입안에 나오는 거, 맹출이라고 하는 거는 맹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맹출이라는 단어의 영어는 이럽션이에요. 이럽션.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단어이고요. 이럽션이 되었을 때 이럽션이 된 순간 치아가 입 안에 이렇게 처음 나온 순간은 치근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치근이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때는 뿌리가 좀 짧은 거죠. 짧기 때문에 이때 잘 빠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치근이 완전히 완성돼 있을 때보다는 밑에서 이제 치근 발육이 완성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뿌리가 아무래도 깊게 안 박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죠? 치근 완성이 12세에서 14세에 된다. 즉 맹출하고 나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컨택 포인트의 위치가 대충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최대 풍년 부위의 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최대 풍년 부위는 최대 풍년 부위는 보면 보통 현면이 설면보다 좀 낮은 경향이 있는데 현면에 있는 최대 풍년 부위는 여기가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 최대 풍년 부위는 치경 3분의 1, 치경 쪽에 있는 3분의 1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설면 같은 경우, 구개면 같은 경우에 중앙 3분의 1 쪽에 좀 더 올라와서 최대 풍년부 하이트 오브 컨투어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체 모양은 교환면이 육각형이고 인접면은 사다리꼴, 현면은 오각형, 견치와 비슷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 전체 모양은 교환면이 육각형이다. 자, 이거의 모양이 지금 나와 있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 모양, 이 모양이 육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육각형, 교환면에서 봤을 때 육각형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순면 혹은 현면에서 보았을 때 굳히니까 현면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 모양이 지금 오각형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인접면은 사다리꼴 모양이다. 인접면은 사다리꼴 모양. 옆에서 보았을 때이 모양은 이런 식의 사다리꼴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쌍두치 바이커스피드라고 하는 거, 요 앞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협측 및 설측의 궤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협측이 1mm 정도 높다. 네, 그림에서는 제가 좀 심하게 띄어놨는데 실제로는 요의 높이 차이가 한 1mm 정도 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측은이 두 개가 있다. 네, 상악재 1소구치의 경우는 거의 측은이 두 개가 있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치아는 뭐 하악 제1소구치와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교정 치료 때 발치 치료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희생이 되는 치아입니다. 왜이 치아를 희생하게 되느냐? 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뭐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해서 어떤 치아가 덜 중요하다 뭐 그런 것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견치나 소구치 그리고 제2소구치의 모양이 사실상 비슷하기 때문에 제2소구치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웃을 때 보통 4번이나 정도 4번이나 5번 정도에 이렇게 보이는 4번이나 5번의 일부, 5번의 미지할 사이드에 조금 보이는데 그 모양이 이제 그 에스테틱 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도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없어도 잘 표시가 나지 않고 그다음에 저작 효율, 식사를 할때 씹는 그 효율 면에서 봐서도 뒤에 있는 이제 대구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대구치 같은 경우는 저작에 있어서 식사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일부 논문에 의하면 60%가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일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뭐 거기에 더해서 견치 같은 경우는 치아의 이제 코너스톤 부분이라고 해서 거기가 함몰되게 되는 경우에 구각부, 구각이라고 하면은 입의 이 모서리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입술의 끝이 되는 그 구각부가 이렇게 함몰이 된다든가 하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빼기가 어렵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치아니까 일단 제1, 제2 이렇게 있을 때 하나를 희생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절치 부분은 그 모양이 특이한데 그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결국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고려했을 때이 치아를 발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치아를 왜 발치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교정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자리가 모자라서 발치를 하는 거잖아요. 자리가. 네. 크라우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크라우딩. 반대는 스페이싱. 라고 할수 있는데요. 크라우딩이라는 용어는 총생이라는 단어를 어려운 일본 한자로 총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치아가 심어져 있는 그러니까 덴탈 아치에 있는 그러니까 맥실라고 맨디블에 아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치아를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덴탈 아치를 토지라고 생각하면 토지가 충분하지 못한데 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소구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계승치의 개념에서 앞쪽에 있는 치아들이 미리 빠졌다든지 그 유구치가 미리 이제 빠졌는데 공극을 제대로 유지를 못해줬을 경우에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라면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배열이 되었어야 될 치아인데 반대편에는 정상보다 좀작더큰 치아가 즉 그러니까 턱에 비해서 더큰 치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견치가 더 크고 뭐그 제2 요구치가 더 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난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치아, 4번 치아를 빼게 되면은 빼고 그 공간을 다시 메워서 공간을 왜 메워야 되죠? 네,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면 이제 교정 치료를 할때 미리 진단을 할때이 치아들을 제대로 배열했을 때 얼마의 공간이 필요한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했을 때 소구치, 상악 제일 소구치를 빼면 얼마의 공간이 나오게 되나요? 네. 이제 공간이 그때 필요한 공간을 아치 랭스 디스크레펀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교정학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이 치아를 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지오 디스탈 다이아미터를 어느 정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7.5mm라는 공간이 한쪽에 생겨요.
한쪽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이나 우측이 생기는 것과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따라서 두 개를 합치면 15mm라는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치렉스 디스크레퍼시에 해당되는 배열을 할때 필요한 공간이 15mm보다 더 많이 필요하면 치아를 더 많이 빼거나 혹은 공간을 어디선가 창출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15mm보다 적게 필요한데, 적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제거를 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치아를 뭐 반절만 이렇게 뺀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상하죠.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치아들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치아들을 빼게 되면은 15mm라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렇게 메워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네, 111페이지 먼저 현면을 보겠습니다. 자, 현면에 치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데, 현면에서 보면 전체의 모양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각형입니다. 오각형이라고 하면 현면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오각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 오각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보면 이쪽이 지금 미지얼이고요. 이쪽이 디스탈입니다. 이쪽이 디스탈이라고 했을 때 디스탈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교합면 쪽인데 근심 교합연이 되겠죠. 근심 교합연, 근심 교합연이 되겠고, 이 뒤쪽이 원심 교합연입니다. 원심 교합연. 여기에서 근심 교합연하고 근심 교합연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은 근심연이 되겠죠. 근심연이 되겠고, 이쪽은 원심연이 됩니다. 원심연. 이때 근심교합면하고 원심교합면을 비교를 하게 되면, 근심교합면 이거의 길이가 여기 있는 원심교합면에 비해서 약간 더 길어요. 약간 그림에서 거의 비슷한데요. 그림에서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더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그리고 협측 교두정은 약간 원심에 위치한다. 자, 이 말을, 자, 3번, 이 말이 이제 협측 교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위치가 약간 원심 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정중앙에서 봤을 때 이게 정중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중선을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정중선을 대충 그리고 정중선에서부터 약간 원심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근심 교합면이 더긴 거죠. 원심 교합면에 비해서. 그래서 협측 교두정이 약간 원심 쪽에 위치하고, 이 뾰족한 정도가 견치에 비해서는 살짝 오큐즈하다, 둔하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약간 원심 쪽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근심 반부에 해당되는 이 부위가 원심 반부에 해당되는 이 부위보다 살짝 넓은 것이 정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현면 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면에 있는 이제 현면에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이 용선, 여기 있는 부위, 이 부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위를 얘기하는 건데 약간 원심 쪽에 위치한다. 커스프팁 자체가 약간 원심 쪽에 있으니까 약간 원심 쪽에 위치하고, 중앙 협측 발육력이 볼록해서 현면구가 있다. 자, 여기가 약간 볼록하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볼록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세 개의 로브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쪽에 디벨로먼탈 그루브가 살짝 보입니다. 살짝. 그래서 디벨로먼탈 디프레션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닐선이라고 하는 임브리케이션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브리케이션 라인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치경부 이쪽 부위에 이런 식으로 살짝 라인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설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둥글고 부드럽다. 현면보다 살짝 작습니다. 살짝 작고요. 그래서 현면 쪽에 있는 치질이 양쪽 옆에서 살짝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현면보다 약간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위가 버컬 커스프 팁이 설면에서 봤을 때, 구개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죠. 순측에서 봤을 때, 협측에서 봤을 때에는 링구얼 커스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낮으니까요. 그런데 설측에서 보았을 때는 버컬 커스프가 보이는 거죠. 요 높이가 1mm 정도, 1.0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게 되겠고요. 설면 용선
기타 용선 그리고 구 등은 안 보인다. 자, 설면 용선 이쪽은 둥굽니다. 둥글기 때문에 완전히 둥글기 때문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요. 설측 교두정이 약간 설측 교두정이 약간 근심에 위치한다. 자, 여기에서 그 이쪽이 지금 이거는 뒤에 이제 설측에서 보는 것 때문에 여기가 미지알이고 여기가 디스탈인데 이게 약간 미지알 쪽에 위치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상당히 많이 미지알 쪽에 위치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상당히 많이 미지알 쪽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좌우를 구분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지알에 위치하다 보니까 설측 교합연이라고 하는 거, 설측에서 보는 근심 교합연은 이거잖아요. 이쪽이 근심 교합연이고 이쪽이 원심 교합연인데 여기에서는 근심 교합연보다 원심 교합연의 길이가 약간 깁니다. 왜냐하면 정중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설측에 있는 링구알 커스프 팁이 약간 근심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근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양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네, 이거는 뭐 근심면이든 원심면이든 똑같습니다. 네, 제가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치아인데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같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시는 거에서 근심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쪽이 버칼, 이쪽이 링구알 혹은 팔라탈이 되는 거죠. 예, 버칼 커스프가 링구알 커스프에 비해서 1mm 높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당연히 또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예, 여기 차이가 1mm이다. 1.0 정도 차이가 난다. 뭐 이 그림에서도 사실은 좀 이제 잘못 그렸지만 디멘션이 안 맞게 그렸지만 보면 1.0mm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심면에서 봤을 때 요 부위가 교합연이 되겠고요. 이게 협측연이 되겠고 이게 뭐죠? 네, 이게 설측연이 되겠고 치경연이 됩니다. 치경연. 이 부분이 치경연이 되겠고요. 치경부가 넓어서 치경부에 있는 이 부위가 넓기 때문에 이제 교합면에서도 확인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폭이 9.5로서 치관 높이보다 더 길다라는 거죠. 이제 협설 교두폭은 이제 그 치근폭에 비해서 좀 짧다. 예. 치근폭은 앞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 치근의 폭은 8.5인데 협설의 이제 그 교두폭 자체는 협설 교두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 교두를 얘기하는 건데 교두의 폭이 치근의 넓이보다 그림에서도 보면 좀 작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올렸을 때 보면 이 협설의 교두의 폭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가리키는 건데 이 폭이 치근에 비해서 작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클루잘 테이블 쪽으로 올라오면서 교합연 쪽으로 올라오면서 많이 좁아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풍용 부위는 치경 3분의 1에 버칼 쪽은 치경 3분의 1, 링구알 쪽은 중앙 3분의 1. 이거는 원심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이제 이 정도 빨리 그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치경 3분의 1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의 중앙 3분의 1 이렇게 위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합면의 근심 변형 윤선 가운데 부위가 오목하다. 이때 말하는 교합면의 그 근심 변형 윤선의 근심 변형 윤선의 가운데 부위가 오목하다.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협측면은 설측에 비해서 경사도가 커서 교두정이 중앙에 가깝다. 자, 이게 경사가 설측에 비해서 이 경사가 심하다라는 거죠. 이 경사가 심하다고 보니까 즉 여기에서 봤을 때 이 각도가 크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협측 교두정이 상당히 중앙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심 오목부 미지알 컨캐비티 또 뭐 이게 약간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여기가 그 루트 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루트 쪽에서 올라와서 치아의 크라운 부위까지 살짝 올라옵니다. 여기가 온폭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제 루트 부위를 이렇게 끊는다든지 했을 때 그 치아의 윗부분이 아니라 이 정도에서 끊었을 때 보면 마치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 이거 좀 심하게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호리병 모양으로 살짝 들어가는 건데, 이게 디스탈 쪽은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가 미지알이라고 하면, 미지알 디스탈이라고 하면 미지알 쪽이 상당히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근심 원복부는 나와 있는 것처럼 치경 3분의 1 중앙부에서 치경선을 지나거나 가끔 근심 협측 선각의 중앙부까지 근심 협측 선각의 중앙부까지 연장되기도 하는데 이는 상악 제2소구치와의 차이점이다. 예, 근심 협측 선각이라고 하면 근심 쪽이고 협측에 있는 선각 라인 앵글이죠. 라인 앵글까지 이게 라인 앵글까지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확장이 돼서 상당히 이제 많이 온폭한 부위가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치아 삭제 프레퍼레이션을 할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협측 반부와 설측 반부가 있을 때 협측 반부하고 설측 반부를 나뉘게 되면 협측 반부의 크기가 좀 심하게 그렸는데 설측 반부에 비해서 3대 2의 비율로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심 변연구라고 해서 근심 변연 윤선, 근심 변연 윤선이라고 하면은 오클루젤 테이블에서 봤을 때요 근처에 있는 요 부분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를 색깔을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색깔이 적당한 게 없는데요. 뭐 핑크색으로 할까요? 예, 넘어오는 근심 변연 윤선이 있는 거죠. 근심 변연 윤선이 아니라 근심 변연 윤선을 지나는 근심 변연구라고 해서 이 핑크빛에 해당되는 것이 근심 변연구.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심 접촉점은 원형으로, 네, 원형으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견치랑 접촉하겠죠. 견치의 디스탈 서피스에 있는 거랑 접촉을 하게 되고, 협측으로 치우쳐 있다. 협측 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은 이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컨택 포인트가 모양이 원형이고 교합 3분의 1과 교합 3분의 1은 이 윗부분이 되겠고 중앙 3분의 1의 경계부니까 사실상 이 라인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풍용부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원심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근심면과 전반적으로는 비슷하다. 113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심 오목부나 원심 변형구. 원심 변형구는 거의 없고요. 원심 오목부는 가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없고 이쪽은 전반적으로 화면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볼록하게 생긴 데에 비해서 근심 쪽은 아까 연두색으로 표현한 이런 부분처럼 움푹 들어가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심 접촉점은 근심에 비해서 크다. 왜 크겠어요? 제2소구치는 견치와는 달리 좀더큰 치아잖아요. 더큰 치아이기 때문에 거기가 크고 협설 방향으로 긴 타원형으로서 위치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교합 3분의 1과 중앙 3분의 1의 경계에 해당되는 부위에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넓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114페이지 교합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체 모양은 헥사고날 폼이다. 자, 헥사고날 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모양이 네, 이런 식의 헥사고날 폼입니다. 이때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여기에 삼각형으로 표시한 부분과 이쪽을 비교하게 되면 삼각형의 길이가 삼각형 부분의 길이가 동그라미 부분의 길이보다 잠깐 길다는 걸알수 있죠.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일단 우선 이 치아의 근원심과 협설측을 먼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현면이고, 이쪽이 설면, 이쪽이 근심, 이쪽이 원심이 되겠습니다. 협설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근원심은 잘 구분하셔야 되고, 이 치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일단 어쨌든 협측면이 설측면보다 길기 때문에, 그리고 협측 반부, 가 설측 반부에 비해서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각형이긴 하지만 협측 쪽에 있는 그림을 좀 협측 쪽에 있는 그러니까 모서리를 좀더 길게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대략 그렇게 비슷하게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치워서 다시 이제 나와 있는 협설폭하고 근원심폭. 자, 협설폭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설폭이라고 하면 협설폭은 협측과 설측의 길이 되는 거니까 이게 협설폭이죠. 이게 협설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근원심폭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원심폭이라고 하면 이 부분, 협설폭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는데 협설폭은 얼마였죠? 9.5였고요. 근원심폭은 7.5입니다.
약 이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고 협솔폭이 근원심폭보다 깁니다. 그리고 협측연이 설측연보다 자 협측연이 협측연이라고 하면 이거죠. 협측연이 네 설측연보다 더 네 길다. 그리고 근심면하고 원심면을 비교해보면 근심면이 약간 찌부러진 듯하고 원심면이 더 이렇게 더 길게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심면이 원심면에 비해서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원심면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네, 잠깐 좀 지우고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그다음 협측면은 현면 용선 및 근원심 현면구로 약간 패인 모양이다. 자, 협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네, 이 부분이 협측면이 됩니다. 이 부분이 협측면인데 실제로는 현면 용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죠.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현면 용선이 있는데 살짝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근심 현면구하고 원심 현면구 여기가 근심 현면구가 되겠고 여기가 원심 현면구가 될 텐데 이게 협측 용선 자 한번 써볼까요? 협측 용선 예, 현면 용선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근심 현면구 예, 반대편 원심 현면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합면에서 보았을 때 아주 두드러지진 않지만 살짝 이렇게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림에서는 잘 표현이 안 돼서 제가 따로 이렇게 황토색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설측면은 이에 비해서 그냥 U자 쉐입으로 둥글었습니다. 둥글어서 이쪽에는 네 이쪽에는 그 설면 용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상악속 제1소구치에서는 설명이 아니고 설면 용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면 용선만 있다. 그리고 현면 용선의 양쪽에는 근심 현면구랑 원심 현면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변연 용선. 자, 변연 용선은 어떤 게 변연 용선이죠? 네, 소구치에서 변연 용선은 이렇게 되죠. 네. 근심 변연 용선과 원심 변연 용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심 변연 용선은 근심연이 짧기 때문에 원심연보다 근심 변연 용선도 원심 변연 용선보다 짧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문장 잘 보셔야 되는데, 협측 교두정은 원심 쪽에 있으며, 자, 앞에서 협면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근심 교합면이 원심 교합면보다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커스프 팁 자체가 약간 원심 쪽에 위치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쪽이 근심, 예, 동일한 거를 복사해서 옮긴 건데, 뭐, 그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가 근심, 여기가 원심이에요. 항상 근심, 원심, 협측, 설측을 잘 구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근심 반부라고 하면 예, 근심이고 이게 원심 교합면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이제 협측 교합 협측에 있는 협측연에서 보면 근심 협측연, 원심 협측연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간 디스탈에 위치해 있고. 커스프 팁이 그렇게 약간 보이나요? 약간 디스탈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상당히 설면 쪽을 향해 있다. 그래서 설면보다 현면이 많이 보인다. 근데 현면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볼 때 이 면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합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설면보다 현면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설면보다 현면이 많이 보인다기보다는 설면에 비해서 현면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뭐 그 정도로 표시를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네 개의 교두 용선이 있다. 자, 교두 용선이라고 하는 거는 구치부의 메인 커스프에서부터 보통 네 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네. 협측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설측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당연히 근심 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원심 쪽으로 나가는 이런 용선을 말하는 거죠. 이때 이걸 협측 교두 용선, 설측 교두 용선, 그 다음에 근심 교두 용선, 원심 교두 용선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책에 보면 근심 협측, 원심 협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근심 협측 용선 하고 그 원심 협측 용선은 근심 교두 용선과 원심 교두 용선으로 보시면 되고 협측이란 말을 굳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문장인데 협측 교두 용선 이거죠. 협측 교두 용선 이거는 현면 용선이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이 팁은 무슨 팁이죠? 이 팁은 버칼 커스프 팁이죠. 그죠? 버칼 커스프 팁. 버칼 커스프 팁의 협측 교두 용선. 협측 교두 용선은 자, 이게 중요한데 협측 교두 용선은 뭐다? 이거는 협면 용선이다. 자, 협측 교두라고 하는 건 버칼 커스프 팁을 얘기하는 거고 얘의 다시 협측 용선 굳이 따지면 협측 교두 용선은 협면 용선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버칼 커스프 팁의 교두 용선이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설측 교두 용선은 뭐가 됩니까? 네, 이거 아주 강대한 용선이죠. 강대한 용선이라서 요렇게 생긴 건 무슨 용선이라고요? 삼각 용선이라고 그랬죠. 트라이앵귤라 리지가 되고 이거는 뭐죠? 협측 트라이앵귤라 리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협측 교두 용선은 현명 용선이고 설측 교두 용선은 삼각형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협측 삼각 용선이다. 네, 협측 삼각 용선이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협측 교두의 근심 용선 교두 용선이 원심보다 길다. 네, 협측 교두의 근심 교두 용선이 원심 교두 용선보다 길다. 네, 이게 약간 디스탈 방향으로 약간 위치했으니까 이거의 길이가 얘의 길이보다 이게 더 긴 거죠. 이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측 교두의 근심 협측각, 근심 협측각은 협측 교두의 근심 교두 용선과 근심 변현 용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근심 협측각은 대략 지금 보았을 때 네,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써보겠습니다. 근심 협측각 그리고 원심 협측각은 약간 이거가 되겠죠. 원심 협측각은 뭐로 이루어진가? 원심 협측각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네, 협측 교두의 원심 교두 용선과 그 다음에 원심 변현 용선으로 이루어진 각이죠. 근심 협측각은 근심 교두 용선과 근심 변현 용선 사이에 이루는 각인데 근심 협측각이 원심 협측각에 비해서 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근심 협측각은 둔각 옵트즈하고 원심 협측각은 예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인 건데 얘가 90도가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다음 설측 교두정 보겠습니다. 설측 교두정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지할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래서 삼각 용선의 모양만 보면 삼각 용선의 모양이 살짝 꺾여 있는 형태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는 교두 용선이 협측 교두와는 달리 교두 용선이 3개밖에 안 납니다. 왜 그러냐? 3개밖에 안 나는 이유는 설면 용선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쪽 부분이 U자 쉐입으로 둥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측으로 나가는 교두 용선은 없고요. 근심 교두 용선과 원심 교두 용선 그리고 교환면 쪽으로 나가는 협측 교두 용선이 있는 것이죠. 이 협측 교두 용선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가 되죠? 얘도 역시 트라이앵귤라리치가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설측 교두죠. 설측 교두니까 링구알 커스프가 되는 거고 교두가 되는 거고 이 설측 교두의 설측 교두 용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교두 용선은 뭔가 되나요? 이거는 설측 교두 용선은 제가 잘못 썼죠. 네, 설측 교두 용선은 없죠.
첫 번째로 없습니다. 이건 없고요. 그다음 설측 교두 용서 설측 교두의 협측 교두 용선이 뭐가 되나요? 이것이 바로 설측 삼각 용선이 되는 것이죠. 설측 삼각 용선이 되고 근원심 설측 교두 용선 해서 교두 용선은 U자 형태를 이룬다. 자, 이 형태가 U자 형태를 이룬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근심 교두 용선과 원심 교두 용선. 여기에서도 역시 근심 설측, 원심 설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설측이라는 말은 사실은 빼셔도 됩니다. 굳이 따지면 설측 교두의 근심 교두 용선과 설측 교두의 원심 교두 용선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교합상 오클루절 테이블. 자, 오클루절 테이블은 읽어보면 협설측 교두의 근심과 원심 교두 용선. 협설측 교두의 근심과 원심 교두 용선 한번 그려보면 협설측 교두가 여기 협측 교두, 설측 교두가 있고 근원심 교두 용선을 그리면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요거랑 그 다음에 근원심 변연용선이니까 변연용선은 제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왜냐면 이 변연용선은 좀 두껍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내부가 지금 요 내부에 그린 요 부분이 교합상 오클루잘 테이블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클루잘 테이블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네, 조금 복잡하니까 살짝 치우고 계속 하게 되면 여기에서 횡주 용선이 있죠. 자, 삼각 용선 조금 전에 그렸었던 것 중에서 네, 협측에 있는 삼각 용선, 협측에 있는 삼각 용선은 네, 요거죠. 협측에 있는 삼각 용선과 설측에 있는 삼각 용선을 이렇게 합쳐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협측 삼각 용선과 설측 삼각 용선을 합쳐서 횡주 용선이라고 부르고 트랜스버스 릿지라는 영어로 쓰게 됩니다. 영어로 쓰게 되고, 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만드실 때 약간 이렇게 5시 정도로 이렇게 시계를 봤을 때 5시 모양으로 살짝 미지할 쪽으로 찌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 횡주 용선은 중간에 있는 위치한 중심구가 이렇게 있는데 중심구에 의해서 설측하고 협측으로 나누게 되고, 협측의 크기가 설측 협측의 크기가 설측 교두에 비해서, 교두 자체도 협측이 더 크듯이 삼각 용선도 협측 삼각 용선이 설측 삼각 용선에 비해서 길이도 크고 크기도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근심 삼각화와 원심 삼각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그렸던 뭐죠? 마지날리치죠. 디지털 마지날리치, 즉 원심 변연 용선이랑 방금 그린 이 녹색 부분에 있는 횡주 용선, 뭐 굳이 따지자면은 협측과 설측에 있는 삼각 용선, 그리고 또 뭐죠? 교두 용선. 이게 황토색으로 역시 그린 교두 용선에 의해서 중간 부분에 생기는,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대략 그리는 이 부분이 삼각화가 생기는 것이죠. 근심 삼각화, 당연히 이쪽이 근심 삼각화가 되겠고 근심 삼각화가 되고 이쪽 뒤쪽이 원심 심 삼각화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이 안에는 소화가 있습니다. 소화가 있어서 소화가 이 부분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네, 근심 소화하고 원심 소화가 있게 되죠. 핏 근심 소화, 원심 소화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근심 소화 영어로 하게 되면 미지알 피트가 되죠. 미지알 피트. 자, 이 피트에서 나오는 이제 그루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피트에서 나올 때 근심 소화에서는 네 개의 그루브가 나오게 됩니다. 네 개의 그루브. 그래서 근심 협측 삼각구 해서 삼각구라는 게 삼각과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근심 협측 삼각구. 자, 한번 써보면 근심 협측 삼각구, 굳이 따지면 미지오 버칼 트라이앵귤라 그루브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으로 나오는 이 부분에 있는 삼각이 다시 근심 설측 미지오 링구알 트라이앵귤라 그루브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근심 변연구 미지알 마지날릭진. 자,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미지알 마지날릭진은 여기를 넘어서 가지고 미지알 서피스인 즉 근심 면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확연하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근심 변연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중심구가 되는 것이죠. 중심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심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심구 해서 센트럴 그루브 해서 총 4개가 나가게 됩니다. 한편 원심 소화에서는 원심 소화에서는 3개만 나가는데요. 원심 소화에서는 뭐가 안 나가죠? 원심 소화는 뒤에 원심 변연구가 없습니다. 원심 변연구가 없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똑같이 중심구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원심 협측 삼각구, 그 다음에 원심 설측 삼각구, 그리고 중심구 이 세 개가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설명되는 것, 중심구는 근심구하고 원심구가 합쳐져서 이 중심구 자체는 중심구는 이거인데 중심구에서는 근심에 위치한 중심 근심으로 위치한 그 중심구하고 원심으로 위치한 중심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개의 삼각구 해서 근심협측, 근심설측, 원심협측, 원심설측에 해당되는 삼각구 그리고 근심변연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가구가 있는데 부가구는 그 위치하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림은 그리지 않지만 뭐 굳이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부가구가 더 치아에 따라서 이제 손에도 여러분들 주름이 있는데 손에 주름이라기보다 손금 같은 것이 있죠. 그죠? 손금이 이렇게 좀 복잡하신 분이 있고 간단하신 분이 있는 것처럼 치아에도 여기 있는 이 뭐랄까 부가구가 좀 또렷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좀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가구를 잘 표현해 주시면 좀 더 사실적인 치아가 되긴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조각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형적인 쉐입이나 컨투어를 제일 잘 맞추셔야지 그 치아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이 색상이고요. 마지막에 디테일에 치중하셔야 되는데 가끔 보시면 열심히 하신다고 너무 디테일에만 치중하셔서 만들었는데 전체적인 형태가 그 치아처럼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습을 잘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형태를 잘 잡으셔야 되고, 따라서 하실 때 오늘 뭐 굳이 이걸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지만, 육각형 모양으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네, 그 다음,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개재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재결절. 개재결절은 테라스 튜버클. 자, 테라스 튜버클의 경우에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악 제일 소구치의 특징적인 구인데요. 이건 모든 치아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 협측 부위에 있다. 네, 115페이지에는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면 근심 협측 부위에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그린 게 이쪽이 근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심 협측 부위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이렇게 치아를 자세하게 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서로 미러로 이제 검사를 해보시면 이게 있으신 분도 있고 혹은 이 부분이 교합 서로 이제 RM이랑 서로 계속 닿게 돼서 마모가 일어나서 별로 잘 표시가 안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병리학 시간에도 배우시겠지만은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댄스 인베지나투스하고 댄스 인바지나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똑같은 말로 이제 댄스 인 덴테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나 들어가 있는 구조물들이 보통 있을 때 이제 그 기형치고 사실은 치료할 때 썩 좋지 않습니다. 썩 좋지 않은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튜버클은 여러 가지 이제 부가결절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 튜버클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라는 문제들은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교환면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육각형을 그릴 때 제가 그리는 경우에는 이제 이 버칼 쪽을 일부러 넓게 그렸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또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삼각형 모양에 가깝게 생겼기 때문에 버칼 쪽을 더 좁게 보시는 육각형으로 그리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설명드릴 때 육각형으로 그렸을 때는
버칼 쪽에서 본 버칼 뷰에서 협측 연이 더 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5페이지에 있는 측은미치수. 일반적으로 형태학에서 측은미치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측은미치수는 일단 변이가 심해서 그 부분 자체가 이렇게 표준화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두 번째 이유는 근관치료학에서 그 모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고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측은 두 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측은 두 개에는 밑줄을 꼭 치셔야 됩니다. 협설 방향으로 나눠져 있다. 자, 요 부분은 살짝만 그림을 그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치아를 보았을 때 이제 측은이 어떤 방향으로 두 개가 있더라도 그게 협설 방향인지 근원심 방향인지가 중요한데, 상악 제일 소구치에서는 이거를 굳이 따지면 이제 인전면에서 이렇게 본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죠. 인전면에서 본 그림으로 그려서, 네,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제 옳겠죠. 그래서 이쪽이 버컬이고 이쪽이 링거일 때 협측 하나, 설측 하나가 있기 때문에 협측 루트, 버컬 루트가 되는 거고, 이쪽은 설측, 측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링거 루트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협측하고 설측이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됐는데, 이때 그 다음에 나오는 방사선 사진에서 한 개로 겹쳐 보일 수가 있다. 자, 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영상 치약 시간에 잘 배우시는 부분이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짧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이제 치열공을 보통 그릴 때, 이렇게 치열공을 보통 그릴 때 정중선에서부터 상악 중절치가 있고 상악 측절치가 있고 견치가 있습니다. 이 치아들은 앞에서 보셨을 때처럼 루트가 다 하나씩인 치아들이에요. 이건 치아의 번호가 아니라 그냥 루트의 개수인데, 그 다음에 4번이 나오죠. 상악제 1소구치의 상악제 1소구치.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때 코가 있고 머리 위에서부터 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보신 모습일 때, 이렇게 잘라서 보신 모습일 때 상악 중절치, 상악 측절치, 상악 견치, 그리고 상악 제일 소구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상악 제일 소구치는 뭐예요? 루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루트가 두 개가 있는데, 다시 약간 지워가지고 그림을 그리자면, 이때 루트가 두 개가 있긴 한데, 이때 이 루트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이거는 이제 그냥 가상적으로 그리는 거지만, 루트가 두 개가 있는데, 미주얼하고 디지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버컬하고 링구알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분홍색으로 그린 게 맞고 빨간색으로 그린 게 틀렸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다시 이제 지워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사진을 찍게 되죠. 사진, 방사선 사진, 영상 사진을 찍게 될때 영상 사진을 하는 엑스레이라고 하는 방향이, 엑스레이의 방향이 지나갈 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앞니든 어금니든. 네, 제 교체가 잘못돼서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는데요. 네, 이러한 방향으로 사진이 찍어지는 거죠. 이러한 방향으로, 이런 사진 방향으로 사진이 찍어지지. 이거를 지금 방사선 사진을,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찍기는 좀 어렵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근데 방사선 사진도 인트라오랄 라디오그래프라고 해서, 페리에피칼 라디오그래프, 제일 많이 찍는 것이 이제 페리에피칼. 요즘은 사실은 페리에피칼을 찍을 때 발생하는 불편함 때문에 뭐 파노라마라든가 다른 것도 많이 찍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페리에피칼이고, 특히 근관치료를 할 때는 이 페리에피칼 라디오그래프를 많이 찍게 되는데, 이 페리에피칼 라디오그래프의 방사선 조사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조금 복잡하니까 그림을 지워서 설명을 더 드리자면, 네, 루트가 두 개가 있는데 저렇게 협설측으로 있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저렇게 협설측으로 있게 되는 경우에 방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버칼 루트하고 링구알 루트가 서로 겹치게 되는 거죠. 버칼 루트하고 서로 링구알 루트가 서로 겹치게 되는 거니까 두 개의 루트가 서로 겹쳐서 자세하게 잘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관 치료를 할때 맨 끝에 이제 근관 치료가 잘 됐는지 꼭 이렇게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종의 정해진 프로시저인데, 요거를 할때 중요한 것은 방사선 사진을 방금과 같은 이런 방향으로 찍게 되면 뒤에 나오는 방사선 사진에서 두 루트가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잘 배우시게 되겠지만, 무슨 MBD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테크닉으로 약간 미지알에서 디지털 방향으로 사진을 조금 비껴서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진을 비껴서 찍으면
이쪽에서 사진이 나올 때 보칼루트는 이렇게 더 보칼루트, 링구알루트 이런 식으로 사진상이 매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MBD 테크닉이라든가 그런 걸 사용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우회하는 기술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근원심면은 측은수에 관계없이 얕은 함몰부가 있다. 자, 여기에서 그 지금 위에서 보실 때는 이런데 측은으로 갈수록 더 얇아지죠. 얇아지면서 약간 호리병 모양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버카리 링걸보다 조금 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호리병 모양처럼 되는데 이거 이런 모양 중에서 이런 모양 중에서 그그 근심 변연구 쪽으로 내려가는 데는 이것이 많이 파져 있어서 실제로 크라운 그러니까 루트까지 가지 않고 크라운에서도 살짝 저런 식의 모양이 발생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상악소구치를 프레퍼레이션 삭제를 하실 때 발생할 삭제를 하실 때도 그런 모양을 살짝씩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치근관은 치근첨 3분의 1에서 분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높이에 따라서 치근관의 수가 달라져서 신경치료 시, 자, 신경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근관치료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근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너무 간단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근관치료학 시간에서 좀더 자세히 배우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아티클들, 그러니까 그 과학적 논문들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 CT 스터디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근관의 분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측은 변이 한 개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유합된 측은 자 유합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어디 부분에서 유합이 됐느냐 하는 것들도 되겠고요. 루트 트렁크의 위치 뭐 이런 것들도 다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근관은 대부분은 두 개인데 뭐세 개인 경우도 있고 혹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의 경우로는 시험에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상악 제1 소구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악 제2소구치 116페이지에 있는 상악 제2소구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악 제2소구치는 연구소구치 중에 하나로 상악 제1소구치랑 이제 상당히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악의 경우는 좀 모양이 많이 다른데 상악의 경우는 상악 제1소구치랑 제2소구치가 조금 더 많이 닮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디멘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미조 디스탈 다이아메터가 7.0, 약간 줄었죠. 0.5가 작습니다. 그 다음 높이 같은 경우도 8.5가 돼서 높이는 1mm 정도가 사실은 치관의 높이는 1mm 정도가 작아진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경부에서의 폭은 5.0 정도가 되겠죠. 5.0이고 루트의 길이는 14mm 정도, 루트의 길이는 14mm 정도가 돼서 합치게 돼서 치아의 전체 길이를 하면 22.5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버코링구알 다이아메터가 버코링구알 위드스 버코링구알 다이아메터 역시 미지오 디지털 다이아메터에 비해서 더 큽니다. 9.0이기 때문에 차이는 0.2, 0.2가 아니라 2.0으로 똑같고요. 0.5mm씩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루트 쪽에서의 폭은 8.5, 치경부의 폭은 8.5이고요. 그 다음에 치경선 망곡은 위로 올라온 게1.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코링구알과 미조디스탈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림에서 버코링구알 쪽은 9.0이 되겠고요. 미조디스탈 쪽은 7.0이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로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아 역시 교정 치료를 할때 발치를 하는 치아입니다. 네, 상악치아를 발치할 때뭐4 4 5 4 4 이렇게 발치하기도 하고 5555를 발치하기도 하고 이걸 서로 섞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소구치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교정 치아 때 발치 교정을 할때 제일 많이 선택되는 그런 치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특징은 이 치아의 경우에는 이제 루트가 하나로 표시되어 있는데 루트가 두 개, 그러니까 그 소구 장학 제1 소구치와 비슷하게 루트가 두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인 경우도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118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상악 제2소구치에서 석회화 시작, 범낭질 완성, 맹출, 치근 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맹출 자체가 10세에서 12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7번이 나오는 시기랑 유사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좌우지간 이 치아가 굉장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치아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유치인 2번의 탈락 순간, 이번에 탈락이 너무 빨리 된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치아가 나올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이렇게 맹출이 될 수 있죠. 뭐 엑토픽 이럽션이라는 단어 좀 심한 경우에 쓰게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배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치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접촉 부위의 경우에는 접촉 부위에는 그 중앙 3분의 1에서 붓게 되고요. 근심면이나 원심면. 최대 풍용 부위는 그 최대 풍용 부위의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봐야지 되는데, 버코링괄 쪽으로 이제 생겼을 때 그 버칼 쪽, 그러니까 협측은 치경 3분의 1, 구개측은 중앙 3분의 1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그 현면을 읽기 전에 그 위에 전체 모양으로 해서 상악 제일 소구치와 비슷한 모양과 기능이고, 크기는 같거나 약간 작고 대부분의 디멘션이 0.5 정도 적게 나와 있죠. 그리고 교환면 점각들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다. 포인트 앵글들이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으나 반대로 설측 교두는 상악 제1 소구치에 비해서 더 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대구치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현면하고 설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면 보시면 근원심교합각이라고 해서, 근원심교합각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하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각이 서로 대칭이고 둥글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근심교합면의 길이랑 원심교합면의 길이가 이게 그 제1소구치랑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원심교합면의 길이가 더 길고 근심교합면의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좌우가 상당히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현면구가 있긴 있는데, 현면 융선이 좀 덜 뚜렷하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그루브도 마찬가지로 근심현면구나 원심현면구가 상당히 불투명하게 거의 없다시피 하다. 둥글둥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면으로 넘어가서 119페이지 설면을 보시게 되면 설측교두가 협측교두에 비해서 협측교두가 낮은 거일 수도 있고 설측교두가 더 큰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0.5 정도 높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게 1mm 정도 차이 난다고 제1소구치에서 말씀드렸는데, 제2소구치는 0.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협측교두가 발달이 잘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설측교두정 자체가 미지혈 쪽에 입시체에 있었던 상악 제1소구치에 비해서 이것은 거의 정중앙에 있어서 좌우 대칭에 가깝다. 그리고 협측교두정도 보이는데 중앙에서 약간 근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합면의 길이 자체가 근심이 약간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짝 근심 쪽으로 약간 가 있거나 혹은 거의 대칭에 가까운 중앙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중앙 3분의 1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심 접촉점이 근심 접촉점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상악 제일 소구치보다 치경부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원심 접촉점이 더 큰 이유는 당연히 앞에 있는 상악 제1 소구치하고 접촉하는 것보다 뒤에 있는 상악 제1 대구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접촉점 자체도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측 반부하고 설측 반부가 서로 1:1, 이것도 거의 대칭에 가깝다. 같은 정도의 그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대 풍용부의 경우에는 뭐 앞에 서져 있는 그 상악 제일 소구치와 마찬가지로 치경 3분의 1과 중앙 3분의 1로 이렇게 최대 풍용부를 옆에서 보았을 때 있는데, 이것은 협측이나 설측이 아니라 근심이나 원심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제 결절 일단 테라스 튜버클은 없는데 계제 결절 비슷하게 생긴 게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루디멘터리하게 있거나 잘 안 보입니다. 근심 변연구라든가 근심 오목부는 보통 없거나 아니면 그냥 불명확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20페이지에 있는 교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면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생긴 둥글둥글한 모습이고, 근원심이 비교적 대칭적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원심 쪽에서 봤을 때나 교환면 쪽에서 봤을 때나 굉장히 대칭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근심협측각하고 원심협측각인데, 근심협측각은 이거고 원심협측각은 이거인데, 원심협측각이 좀 더 둥굽니다.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가 미지혈이고 여기가 디스탈
버칼, 링구얼로 보시면 되겠고요. 횡주용선이 있는데 횡주용선은 거의 일자에 가깝습니다. 일자에 가깝고 이거는 이제 그 상업 제일 소구치의 경우 약간 다자시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삼각와의 경우에는 변현용선이 양쪽에 있는데 이 변현용선에서 떨어져서 트랜스버스 릿지 횡주용선에 가깝게 있고요. 중심구 자체가 상악 제일 소구치보다 좀 짧고 부가구는 불규칙하고 많이 주름진 모양을 보인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측은미치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모양은 원추형 당근치이다. 그리고 근심면과 원심면에서 주행하는 구가 있다. 네, 이 구는 루트가 원래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서로 유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치근관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치수강은 한 개의 치근관이 있고 치수강 아래 이제 치수강에 한 개의 치근관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 치수강은 원래 하나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치근관이 하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신에 치수실각 펄프호는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면은 대체적으로 계란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앞쪽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치아의 길이가 22.5mm라고 대충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나중에 표준화라는 개념에서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 근관치료를 하게 되는데 근관치료 때 사용되는 도구가 파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파일이라는 도구로 이제 근관치료를 할 때 치아 내부에 있는 펄프 조직을 뜯어내는 조직이라서 뭐 H파일, K파일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요즘엔 나이타이 파일이라고 해서 로타리 파일도 있는데요. 이런 인스트루먼트 자체가 이제 길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의료기기를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길이를 얼마로 하느냐라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략 어떤 치아에서도 유니버설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길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소구치의 경우에는 루트의 끝까지, 그러니까 루트 에이펙스까지 혹은 에이피컬 포라멘 근처까지 이 근관 네, 파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엔도돈틱 파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한 길이들을 이 치아의 길이에 대충 맞춰서 해야지 되겠죠. 그죠? 만약에 그것보다 더 긴 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실제 임상에서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치과 의사들의 경우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 사극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냥 단순히 맥만 짚고 그러니까 손목에 있는 맥만 짚어가지고 그 사람이 병을 알아내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심지어 뭐 이렇게 궁중에서 중전마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할 때는 어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실로 이렇게 측정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당시에는 그런 예의 범절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고 과학이 덜 발달했을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기구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이제 기구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런 기구들을 어떻게 잘 다룰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어서 치료를 잘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성패를 가르는 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측면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나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보니까 외국산 의료기기라든가 원래 이제 기존의 의료기기로는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굳이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렇게 학교에 남는다거나 교직에 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임상의로서라도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할 때 이런 표준 정보 같은 것들은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21mm짜리 파일을 가지고는 22.5mm짜리 그 치아를 정확하게 그 근관 치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크루젤 리덕션이라고 해서 치아의 커스프팁을 약간 깎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사용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에 있는 박스 2-8 뭐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거의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악 제1 소구치하고 제2 소구치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항목들입니다.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능과 형태에 관한 얘기인데요. 기능, 견치를 도와서 음식물을 날카롭게 찢을 수 있도록 생겼다. 상악 제1 소구치가 그렇죠. 그에 비해서 제2 소구치는 구치에 가까워서 구치의 특성을 가진다. 즉 설측 교두가 발달해서 저작, 이때 말하는 저작은 주로 그라인딩에 가까운 저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깝고 앞쪽에 있는 상악 제일 소구치는 설측 교두보다는 협측 교두가 더 많이 발달해 있다는 것이죠. 예, 현면 쪽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현면에 관한 얘기들이죠. 현면에 관한 얘기들을 보면 현면에 관한 그 특징들로서는
협축 교두종의 위치는 약간 중앙이거나 혹은 원심 쪽에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상악, 예, 이게 제1소구치 4번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이제 5번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을 때, 5번의 경우에는 중앙 또는 약간 근심에 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두융선, 근원심 교두융선의 길이가 아래쪽에 미리 써보면 근심이 원심보다 길고, 이거는 원심이 근심보다, 원심이, 원, 예, 근심이,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지금 방향을 잘못 썼는데, 방향을 원래대로 고치면, 원심이 근심보다 더 길다가 되는 것이죠. 길거나 같다예요. 이거는 이제 거의 길다가 되는 거고, 중앙이나 이것도 이제 약간 근심에 위치했다고 하면 되겠고, 근원심 접촉부의 위치가 근심이 원심보다 더 교합측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원심이 근심보다 더 교합측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자, 이것도 특징인데, 접촉부의 위치가 근심의 경우가 더 교합측 오클루잘 사이드로 있다 라는 거, 이거는 이제 높이 문제이고요. 견치하고 두 번째, 원심이 근심보다 더 교합측이 가까이 있다. 5번 같은 경우는 6번과 닿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심이 더 오클루잘 사이드로 더 올라와 있다, 위치로 올라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근원심, 이제 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입니다. 근원심 반부의 폭의 크기가 근심 반부가 또 금심이라 썼네요. 네, 근심 반부가 원심 반부보다 크다. 예, 이거는 이제 원심 반부가 근심 반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사실은 같습니다. 예, 이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근심이 확실히 크지만 이쪽은 원심하고 근심이 같거나 혹은 원심이 약간 크다라고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면의 치관의 길이가, 이거는 협측보다도 1mm가 작다잖아요. 그죠? 1mm가 협측 버칼 커스프에 비해서 1mm가 작다인데, 이거는 0.5mm가 작다, 버칼 커스프에 비해서. 그다음 협측 반부하고 설측 반부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칭이기 때문에 그 제2소구치는 거의 1대1에 가깝거나 협측이 조금 더 큰 반면에, 여기에서는 협측 반부가 좀 제법 많이 커서 3대2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면에서 근심면의 특징, 이 부분은 이제 인접면의 얘긴데요. 인접면에서 근심면의 특징이 원심면보다도 좁고 변연융선이 비스듬하게 주행한다. 그리고 원심면이 이제 인접면에서 주행하고 근심변연구가 있고 근심오목부가 있다. 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근심변연구, 이거는 상악 제1소구치 중요한 특징에 꼭 기억하시고, 그 외에 근심 요 근처에 오목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연구가 잘 나타나, 여기는 변연구가 없죠. 사실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심면과 비슷하다. 그리고 변연융선이 치축과 직각으로 주행되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교환면에서 봤을 때 근원심 협측우각의 형태가, 근심 협측우각은 둔각, 원심 협측우각은 예각에 가까운데, 예, 그 우각의 형태가 서로 반대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근심 반부와 원심 반부의 형태가 비대칭적이어서 트랜스버스 리치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거는 제대로 되어 있고요. 교환면의 발육 상태는 제1소구치는 융선, 구, 소화 등의 발육이 양화하다. 그러나 상악 제2소구치는 융선, 구, 소화의 발육은 미약하지만 변연 융선의 발달이 많다. 그리고 제1소구치에는 테라스 튜버클이 있고, 칙은 굉장히 큰 특징이죠. 두 개고 하나이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지날리치가 발달해 있다. 교환면의 발육 상태에서 융선이나 구소화는 발육돼 있던 약한데 변연융선의 발육이 뛰어나다라는 그 상악 제2소구치의 말은 변연융선의 발육이 높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저작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악소구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